자, 탁월한 입지에 드디어 분양 스타트를 한 남대구 RC 월성 73센터입니다. 자, 남대구 RC에서 1분, 성서산업단지에서 10분, 월성주거단지에서 3분. 자, 법정 주차 대수 300%, 100% 자수식 주차입니다. 선호도 높은 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액 투자 가능합니다. 다양한 세제 혜택, 최대 9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평생 월세 낼래, 월세로 4억 살래. 자, 월성 73센터 언제든지 자산에 분양 문의 주시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정성으로 임하겠습니다. 자, 남대구 RC 직산업센터 신월성 더 하이브입니다. 자, 수성도 팰리스 프루지오 더 샵 사전점검 75C타입입니다. 자, 이동해 28층 스카이라운지 경관도 같이 보시죠. 자, 이동해 타워형으로 75C타입입니다. 1동에는 같은 타워형이죠. 75B타입입니다. 저는 그냥 명칭만 바뀐 것 같습니다. 같은 타워형, BC는 같은 타워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만 틀릴 뿐입니다. 자, 오늘 보실 타입은 75C타입.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했죠. 저는 이동으로 갔습니다. 자, 스카이 라운지의 경관은 좌측에는 더 펜트하우스 수성과 스웨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펜트하우스 수성 멋지게 잘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관까지 딱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신촌뷰까지 장관입니다. 지인분 불러서 스카이 라운지에서 맥주 한잔하면 좋을 텐데 커피밖에 안 돼요. 뷰가 좋은 데는 진짜 맥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올라가서 맥주 생각이 나는 스카이 라운지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경매 서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18개 동이죠. 1299세대 대단지 수성 더 팰리스 프루지오 더 샵 75C타입입니다. 204동에 5층 저층입니다. 하지만 남양에 가까운 남서향과 타워형 구조가 아담하고 실속있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뷰가 저층이지만 옆모습의 뷰를 바라보고 있어서 더 활동감이 있는 뷰인 것 같네요. 자, 1차 2차로 구분화되어 있어서 더 멋을 더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이 단지가 이 물놀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차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물놀이 때문이라도 저는 2차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자, 1차는 포스코에서 시공을 했고 2차는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자, 파동은 차후 변화하는 부분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선두로 해서 수성도 팰리스 프루지오 더샵부터 시작되죠.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셀, 수성 포르세 스위첸까지 파동이 25년 약 3500세대가 들어옵니다. 초회받았던 지역이 새롭게 탈바꿈 될 것 같은 시작을 알리는 것 같습니다. 자, 74C타입은 타워형이죠. 자, 4억 3,100만원에서 4억 7,200만원입니다. 발코니 2,800만원. 30평 C타입입니다. 137세대 중 일반 분양 68세대를 했습니다. 자, 공급은 30평, 전용은 22평. 자, 방수 3개, 욕실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면적 세대수 137세대입니다. 자, 현관 구조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죠. 네이버 등록되어 있는 최저가는 4억 5,391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207동에 18층 마피 3000 최저가입니다. 자, 8층하고 8층도 동일하게 마피 3000, 그리고 23층 고층 이 매물 제가 강추합니다. 자, 207동에 23층 고층입니다. 고층에 지금 마피 3000 나와 있는 거 바로 연락 주십시오. 이거 바로 나갑니다. 자,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204동에 11층 마피 2000, 그리고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피도 지금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타워형 75타입 C타입 굉장히 이쁩니다. 자, 마피 3000. 자, 남양에 가까운 남서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3층 고층 강력 추천드립니다. 신천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타워형 구조로 굉장히 잘 빠진 것 같습니다. 판상형은 75A타입입니다. 75A타입은 1동에만 있습니다. 2동은 75A타입 대신 59타입으로 세대를 더 증가를 했습니다. 75B타입은 1동에 2동, 75B타입은 1동에 있고 2동에는 75C타입입니다.
명칭만 구분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타워형. 오늘 보실 타입은 이동의 7호 C 타입입니다. 저층이지만 뷰가 센터 연못 뷰입니다. 그래서 개방감이 있고 역시 물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입체감이 있습니다. 자, 전세 매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천장형 에어컨은 3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무옵션이라 무옵션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봐주셨습니다. 자, 전세도 월세 즉 그 매매 즉 강력 추천드리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락 주십시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조건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스카이 라운지로 가겠습니다. 자, 202동에 입구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궁금하네요. 만약에 입주가 다 되고 나서 이 스카이 라운지가 어떻게 변할지. 저는 여기서 수익성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단지 내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뭐 안주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보십시오. 아따, 역시 멋지지 않습니까? 원래는 내려가면 안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내려가 왔습니다. 자, 신천 날씨, 신천대로가 보이는 뷰. 산이 있어서 굉장히 상쾌합니다. 공기가 역시 수성구라든지 대구시 안에 있는 것보다 훨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쪽 공간도 좀 많이 활용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테이블 배치를 해서 아니면 멋지지 않습니까? 저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더 펜트하우스 수성입니다. 더 펜트하우스 수성. 옆에 짓고 있는 아파트가 스웨첸입니다. 기대수가 꽤 되죠. 755세대입니다. 25년 1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뭐 1년 주기가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저는 25년도까지 이후에 3500세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되면 파동이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원하고 좋습니다. 공기가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멋지죠? 자, 바로 7호 C 타입 보겠습니다. 자, 현관이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재질이 입체 재질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입체감이 있는 재질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납 공간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침실방 보십시오. 길쭉하게 잘 빠진 것 같죠? 방이, 이 방이 작은 방이 아닙니다. 이쪽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방에서는 더 펜트하우스 수성도 보입니다. 자, 복도도 길게 빠졌네요. 자, 안방입니다. 자, 파우더장도 깔끔하죠. 자, 드레스룸도 7호 타입 중에 괜찮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집은 타워형에 34평에 요만합니다. 요만해. 그보다 훨씬 낫죠? 좋습니다. 잘 빠졌습니다. 참 집이 잘 빠지고 깨끗한 색깔의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서 참 집이 깨끗한 것 같습니다. 자, 주방 보십시오. 동선을 굉장히 잘 고려를 잘 한 것 같네요. 자, 진열장도 있습니다. 아직 사전 점검이라서 완벽하게 설치는 안 되어 있지만은 멋지네요. 자, 하부장도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잘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싱크볼도 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 가구 잘 짜여져 있네요.
그리고 입체감이 또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벽지라든지 마감을 잘한 것 같아요. 만졌을 때 입체감이 느껴지는 이 그 감촉이 훨씬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인테리어도 전장 인테리어도 특색이 있습니다. 자, 원목 스타일의 매입등까지 되어 있어서 멋을 더하는 것 같네요. 7호C 타입입니다. 타워형입니다. 자, 궁금했던 자 5층의 뷰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연못 뷰입니다. 자, 연못을 바라보는 뷰라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신천대로도 보이죠? 뭐 저층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뷰가 더 입체감이 조금 느껴지네요. 나쁘지 않은 뷰입니다. 5층도 괜찮습니다. 뭐 전세 월세 매매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7호C 타입 굉장히 깨끗해 보이는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내부가 그냥 딱 봤을 때도 퓨어 깨끗하다 조금 이제 특색이 있다, 좀 마감 재질이 좀 이제 입체감이 있는 재질로 했다. 지금 보시는 이 부분도 장도 입체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입체감이 느끼지는 감촉이 느끼지는 마감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구조도 잘 빠진 것 같습니다. 7호C 타입. Yo. 깔끔해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자, 회원님께서 거래를 원하는 프루지오 갖고 계시면 분양권과 입주권이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매물 구하실 때까지 책임 중개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단지 영상 단지 정보 붙이겠습니다. 천두로에서 수송도 팰리스 프루지오 더 샵부터 차전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수송 레이크 우방 IUC일 그리고 25년 예정인 수송 포레스트 스위칭까지 파동의 25년도까지 약 35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간 약간의 소외받았던 지역이 새로운 변모로 탈바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들어올 프로지오까지 합해서 3500세대입니다. 이상됩니다. 자, 단지 정보입니다. 대우와 포스코의 콘소시엄으로 수성구 파동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총 1299세대 중 일반 분야 1055세대를 했던 단지입니다. 최대수 1299세대 총 18개 동으로 저층 최고층 14층과 2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층 1위는 23년 10월 총주택 대수는 1720대 세대당 1.32대입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 건설입니다. 난방은 계면 난방과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입니다. 5구 타입은 최저가 32,400만원에서 35,900만원, 발코니 확장비용 2,500만원입니다. 자, 74타입, LBC 타입으로 나눠져 있죠.
4억 3,100만원에서 4억 7,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800만원입니다. 84 타입은 AB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5억에서 5억 4,800만원으로 나와있네요. 발코니 확장비 6억 3,000만원입니다. 자, 단지 내에는 스카이 라운지 커뮤니티와 전동 1층 필로티 설계를 적용해 입주민들이 아름다운 주변 환경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특화되었습니다. 스카이 라운지 외에도 피트니트 클럽, 골프클럽, 푸른 도서관, 독서실, 어린이집, 시니어 클럽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도 갖추었습니다. 쾌적한 동강거리를 자랑하는 수성도 팰리스 브루지오도 샵, 플라워 가든과 생태 연못, 주민 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뿐만 아니라 각가지 수목으로 둘러싸인 건강 산책로 등 한층 세련된 조경을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단지를 보면서 깜놀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물놀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네, 물놀이 놀이터가 2단지랑 2단지는 좀 크게 되어 있고 1단지는 좀 작은데 그래도 나름 물단지 놀이터가 두 개를 갖춘 아파트입니다. 자, 입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파동은 수성구입니다. 좀 소외되었던 지역이었죠.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대부분 산이 차지하고 있어 외곽지 느낌이 납니다. 프로지오가 오늘 들어 이제 사전 점검을 하면서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파동의 장점은 역시 신천이 가깝다는 점입니다. 도심에 벗어나서 단점일 수는 있습니다. 장점일 수도 있는 아파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천을 바로 접하고 있어서 산책하고 자전거 타기에 좋을 것 같아서 더 좋아 보입니다. 파동이지만 상동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있어 수성못으로 접근이 굉장히 좋죠. 수성못 아시죠? 그 대구에서 유명한 관광지죠. 수성못은 수성구 주민들이 사랑하는 산책 코스이기도 합니다. 가치 높은 수성구 입지와 빠르고 편리한 강력교통, 신천대로, 파동IC, 앞산터널, 본물터널 등 도심에 있는 쾌속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천과 수성못, 법이산, 앞산 등 힐링까지 갖추고 있는 대단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창이라는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가창과 청도도 가기 수월하고 신천대로를 타기 수월해 어디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있는 유치원, 수영장이 있는 유치원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유명한 이바유 유치원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대정학교는 파동초등학교입니다. 파동초 바로 옆에는 수성중학교가 있죠. 대구 최고 수성구 인프라를 공유를 하는 학군을 공유하는 지역이도 됩니다. 경신고, 경북고, 정화여고, 대륜교과고, 대구여고, 수성구 우수 학군 또한 공유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제일 장점이 단지 내에서 수성못 및 수성못 주변 인프라, 국립대구박물관과 수성아트피아, 대구어린이대공원, 수성구 구민운동장 등이 가까워 문화 및 여가생활에 누르기까지 도보도 가능합니다. 15분 거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수성못에서 웰빙 생활이 기대되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점은 아름다운 수변 조망과 일부 세대는 숲 조망이 가능하며 입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천혜의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자, 배산 임수 지형입니다. 자, 여기는 기가 좋은 지형인 것 같습니다. 자, 주위에 산에 있고 수성못에 가깝고, 자, 전형적인 배산 임수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기대감이 있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자, 수성도 팰리스 브루지오도 샵 매물 접수 상담 환영합니다. 대구 전지역 분양권 입주 아파트 매물 접수 상담 환영합니다. 자, 회원님께서 거래를 원하는 수성도 브루지오 더 샵을 가지고 계시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정성이 가득한 자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바로 단지 내 영상 한번 보시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로 기점으로 1차, 2차가 나눠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1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성못과 가깝고 학교랑 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나눠질 것 같습니다.